네. 다음은요. 3221님. 수도 이름을 대기나 유명 스포츠팀 선수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외국인은 어느 나라든 수도 이야기나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렇죠. 수도? 수도 얘기에 근데 관심을 갖나요? 모르겠어요. 나라 이름 대기, 수도 이름 대기 이거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임 아닌가? 아, 설마. 뭔가 그 서울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할까요? 그건 있어요. 근데 둘 다 풋볼인데 미국 분들은 그 미식 축구. 아, 그쵸. 그 얘기랑 그리고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축구. 예. 그 얘기하면 어지간하면 다 통하더라고요. 아,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밌어?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들 스포츠를 보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일단 할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알베르토 씨랑 뭐 이제 축구 얘기, 유벤투스 얘기, 이탈리아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면은 잘 되더라고요. 네. 샘 오츄리 씨 가나 얘기하고. 어, 네. 예. 친한 외국인 분들이 많네요. 친한 거 아니고 방송할 때 만났을 때 어색하니까 그래가지고 선수들 얘기 좀 하고 그러면은 선수들 표기법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저보고 오 정확하다고 확인받고 뿌듯해하고 그분들한테 예. 아사모아 기안 아니고 아사모아 잔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 어? 맞아요. 내가 역시 잘 알고 있었어. 뭐죠? 예. 자기 결국에는 사파코스타 아닌가요? 어? 맞아요. 다음은요? 3221님 수도 이름 대기나 이건 했군요. 예. 네, 7874님 윙크하며 헤이 왓츠 업 브로 하고 하이파이브하면 80% 이상은 내 친구가 되어 있음. 부끄러워. 어떡해. 윙크하며 헤이 왓츠 업 브로 하이파이브. 예. 헤이 왓츠 업 브로. 상상으로만 외국 분들. 예. 친구가 되어 있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꿈에서 외국인 친구 만든 분들. 네. 인싸 코스프레 하지 맙시다. 베텐너들은 인싸 코스프레 하면 다 티나요. 아, 네. 너무 웃기네요.